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캠퍼 프로파일러 파워헤드의 백패널과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아웃풋, 듀오 스테레오 출력입니다. 이 출력을 사용하여 레코딩 스튜디오의 믹싱 데스크 또는 라이브의 프론트 믹스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출력은 앰프, 캐비넷, 모든 이펙터 전체 릭을 사운드 전송할 수 있습니다. XLR 또는 4분의 1인치 TS 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아웃풋, 이 모노 출력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러를 자체 레벨 컨트롤이 있는 스테이지 모니터에 연결합니다. 이 출력에도 접지 리프트가 적용됩니다. 이 출력을 파워 앰프와 일반 기타 캐비넷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아웃풋, 샌드, 다이렉트 출력을 모노로 전달합니다. 이 출력의 주요 목적은 프로파일링 중 시그널을 기존 앰프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이렉트 아웃풋 샌드를 리턴 입력과 함께 사용하여 이펙터 루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리턴 앤 얼터네이티브 인풋, 렉이나 파워렉 모델에서는 얼터네이티브 인풋을 후면 기타 입력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소스 파라미터는 입력 섹션에 적절히 설정해야 합니다. 리턴은 밸런스, TRS 또는 XLR을 입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출력은 프로파일링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이렉트 아웃풋 샌드와 함께 외부 장비를 루프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파워,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컨셉트에 연결하세요. 내부 범용 전원 공급 장치는 일반적인 IC 입력구를 사용해 100V, 240V, AC 모두 쓸 수 있습니다. USB 유형 A포트를 사용하여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하고 백업 및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여기 캠퍼 프로파일러 리모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페달, 익스프레션 페달과 모멘터리 스위치를 연결하여 여러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미디, 이 포트를 사용하여 프로파일러를 미디 장비에 연결하세요. 미디 PC 메시지를 미디 인풋으로 전송해 릭을 전환하고 미디 CC 메시지로 이펙터를 제어하고 전환할 수 있습니다. SPDIF 인풋 앤 아웃풋, 이것은 디지털 입력 및 출력으로 프로파일러를 특정 컴퓨터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같은 다른 SPDIF 호환 장치에 연결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 아웃풋, 프로파일러만 해당합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켄싱턴 락 커넥터, 여기에 켄싱턴 잠금 장치를 연결하여 프로파일러를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와 기타 앰프를 연결하여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프론트 인풋에 기타를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 백패널에 다이렉트 아웃에 5.5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다이렉트 아웃에 연결한 케이블은 앰프에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와 앰프의 전원을 켭니다.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를 사용하여 멋진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 프로파일러와 믹서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프론트 인풋에 기타를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메인 아웃에 5.5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메인 아웃에 연결한 케이블을 믹서에 연결합니다. 믹서와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와 믹서, 모니터 스피커의 전원을 켭니다.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를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캠퍼 프로파일러를 캐비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프론트 인풋에 기타를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스피커 아웃풋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스피커 아웃풋에 연결한 케이블을 캐비넷 앰프에 연결합니다. 캠퍼 프로파일러의 전원을 켭니다.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를 캐비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캠퍼 프로파일러 파워헤드의 백패널과 연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캠퍼 프로파일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